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의 이한입니다. 감목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병진월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목에게는 이번 달 점점 뒤로 갈수록 상승기가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의 남아있는 흐름은 감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정체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일부터는 감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중 주말 안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은 을사일이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게 이날은 몇 배의 힘이 들어요. 거의 두 배의 에너지가 드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는 날입니다. 좀 힘이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하시는 일들에서 장애를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전선장애라든가 사건 사고가 동반이 됩니다. 특히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산상의 해킹 시도라든가 네트워크상의 장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정미일인데 식신이 상관이죠. 방금 병호일이었으니까 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이제 하시는 일이 꼬일 수가 있는 날이에요. 지연되고 지체되는 지체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4월 20일 목요일은 무신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금전 흐름 또 생계와 관련되어서 크게 판이 바뀌는 일이 생겨요. 생계 또 금전 내가 신용카드를 아예 은행권을 바꾸게 된다거나 어떤 은행권과 내가 결별을 하게 된다거나 카드를 잘라버린다거나 다른 카드로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소속이 크게 바뀌게 된다거나 이런 금전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금요일은 21일 기요일이죠.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과거의 인연, 헤어졌던 사람 또는 직장 동료 또는 과거의 어떤 장소와 내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22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아참 수요일에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토요일은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상당히 넘치는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겠습니다. 일적으로 크게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는 성공적인 피드백을 이날 외부에서 받게 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대면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적인 상승이 크게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병진월이 들어오면서 크게 꽃을 피우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을목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양 이틀 정도 을목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시적으로 좀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을.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을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짝 목을 꽃피우게 되는 상황으로 나의 상승기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4월 17일 월요일은 을사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비견이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날 하루만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 18일 화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이 의외의 예상치 않았던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날이에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이 을목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을목분들에게 횡재수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계획에 없었던 이득이 갑작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고절기가 들어온 4월 20일 목요일 무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싸웠던 사람, 다퉜던 사람과는 화해를 하게 되는 좋은 흐름입니다. 21일 금요일 기요일은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와 동료 중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주말 4월 20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기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조심성이 좀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물건을 내가 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건을 분실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물건은 조만간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변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생각이 아주 많아지는 날이고요. 무엇보다 이날은 좀 게을러져요. 게을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 나가기 싫어.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어떤 다른 이유로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부터는 나를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이 돌아간다는 거죠. 본인이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다양하게 꽃을 피우는 형태로 흘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까지는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안에는 일적인 변화를 겪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그 수익 구조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A에서 B로 전향이 되는 큰 실행과 변화를 겪으실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겪는 부분은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목이 크게 자라죠. 이렇게 성장이 아주 원활하게 방해와 간섭 없이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빛의 샤워를 하게 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침 또 4월 20일 목요일에는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더워지고 습해지는 상황이죠. 4월 17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캐시백을 크게 획득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상대방의 과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증서, 내용 증명, 영수증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윤, 이득,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기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4월 18일 병호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 때문에 그다지 내키지 않은 일에 크게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크게 입고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구절기가 들어온 4월 20일 목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생계와 관련된 일에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배신감을 느낄 만한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말없이 결석, 병가가 아닌 어떤 잠수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거나 내 밑에 직원이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좀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마주하기 어려운 마음을 건드리는 아픈 말을 듣게 됐다거나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4월 21일은 기유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매출이 부진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진도나 또 추진력에서 제동이 걸리는 날입니다. 토요일 4월 22일은 경술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 신의 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금전과 여러 가지 수익 형태가 크게 변화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현금 관련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넣어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수익 구조 형태가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뀐다거나 돈을 지급해주는 쪽의 거래처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화분들이 애써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내가 노력해서 겨우겨우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어줘야 된다거나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입지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월요일, 화요일까지의 흐름은 정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만히 잘 있던 것을 일을 더 크게 벌이게 된다거나 또 활동 자체를 지난번보다는 좀 더 크게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좀 용기를 낸다고 할까요? 수요일부터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중함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조언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차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은 을사일이 들어와서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요청을 굳이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가 여기저기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게 되고 또 자신의 입장,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는 날입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 월요일에 본인의 모습을. 그렇다면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커져서 지적보다는 좋은 피드백, 응원을 좀 더 많이 받게 되고 칭찬을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좋은 긍정적인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이날은 가까운 사람들의 말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4월 20일 목요일은 무신일인데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애써서 노력을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공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내가 돌리게 된다.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목요일에. 자, 그 다음 금요일은 4월 21일 기요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에 투입되는 일진입니다. 또 쉬고 있었던 사람은 직장이 생기는 상황, 취업 소식이 들릴 수 있는 일진입니다. 주말로 들어가서 4월 22일 토요일 경술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상당히 느긋해지는 날이고 예전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회사나 규모가 조금 더 큰 일에 내가 손대기 시작하는 일진입니다. 계약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규모가 적은 사람들과만 어떤 거래가 있었다 한다면 토요일에는 조금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도 공이 하나 더 붙는다거나 그런 일시적인 상승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4월 23일 신의 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하루가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병진월이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새로운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제안에 갈등을 하고 계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는 무토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 수요일부터의 흐름은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또 고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혼자서 그것을 밀어붙이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기간입니다. 월요일은 17일 을사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룩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지난주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 구설에서 자유로워지는 흐름이 이날 일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18일은 병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늦어지고 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연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입니다.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실익이 아니라 실속은 없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투자를 결정하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사인을 하는 일도 이날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일 날 목요일 무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 또는 친구, 지인들 때문에 내가 답답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21일 금요일은 기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대화가 꼬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주말 경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분명히 틀어질 리 없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나 실행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라든가 사건 사고 또 누군가의 방해 간섭이 이날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강의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현재 병진월에 들어서 이 병화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크게 응원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의 흐름은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컨디션의 하락. 또 수요일부터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댈 수가 있어요. 무토 입장에서 기토를 바라보는 것과는 반대로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빌 구석이 있고 믿음직한 상황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일에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 4월 17일 을사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날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계약일 통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을 통해서 두 배의 이득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과감한 추천으로 큰 제안이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이라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된다거나 누군가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해서 일 자체가 틀어지는 날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수가 생기는 날이죠. 변수. 고고절기가 들어오는 4월 20일 목요일은 무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은 기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것저것 왕성한 활동을 벌이게 되는 날인데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이 기토가 놓입니다. 신금이 올라왔으니까 오랜만에 독서를 하게 되신다거나 책을 잡을 일이 있거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미비하고 기초가 되는 일에 내가 손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깨비불 우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 과정 개인 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강의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로 넘어오면서 병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사주 구조에서 목화가 많으신 분들은 이번 달 5월 초까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금수가 많은 상황인 분들은 다소 조심성이 필요한 달입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의 흐름은 경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개수가 경금에게 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고고절기로 인해서 조금 더 습해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월화가 가장 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금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경금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주구조에 따라 물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의 운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게 되거나 조언을 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쉽게 잡히게 되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회식을 잡는다거나 이런 일정들은 당연히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내가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대답이 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불안감이 이날 커질 수가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시면 더 그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고 덕분에 소통이 자주 막힐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날 말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언, 실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요일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인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20일 목요일은 무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은 기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윗사람이나 또는 연장자 이분들이 부탁을 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소 운이 조금 하락세가 금요일날 보이고요. 주말 4월 20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태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날 아주 수월하게 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실수나 실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하필이면 일요일에 수습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습의 상황 때문에 나의 휴일의 여유는 싹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금은 에너지 분산이 좀 많이 일어나는 달이에요. 특히 가만히 있는데 구설이 또는 시비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는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신금이 계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건강 컨디션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밤잠을 잘 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신금을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심신이 안정이 되는, 왜냐하면 도움을 받게 되니까요. 조금 의존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일부터가. 4월 17일 월요일은 을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19일 정미일은 편관이 전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 주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4월 20일 무신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인데 이걸 이제 큰 실수를 할 뻔하지만 액땜을 하게 되고 잘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십시오. 4월 21일 금요일은 기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동료나 윗상사가 큰 기회를 양보해주는 일이 이날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4월 20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란 황진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본인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일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즉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입니다. 미리 동그라미를 지금 그려놓은 부분이 임수인데 병진월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미 지난주부터 임수는 새로운 시작의 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거나 환경이 바뀌고 있는 분들이 제법 되실 거고요.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까지는 임수가 계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의 흐름은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행 중이었던 계획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7일 월요일 을사일부터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다니던 직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4월 18일 화요일은 병호일인데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일에 대한 기회가 다시 생기는 날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4월 19일 정미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다소 커질 수가 있고 말과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는 흐름이 이날 생기겠습니다.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4월 20일 목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매출이 이날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은 기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친구, 지인들에게 내가 중요한 일을 공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내 자식의 어떤 신변에 관한 일을 알리게 된다거나 이사, 독립, 이민 또는 어떤 직장 변동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4월 22일 토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 환경지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될 거고요. 진행 중이었던 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쯤에서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겠습니다. 큰 계약이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솔깃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하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 과정 개인 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가해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병진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수는 상당한 이동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개수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내 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상승, 환경이 좋아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4월 17일 월요일 을사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됨으로써 아직 불확실한 일, 불확실한 대화만 오고 가는 흐름입니다. 화요일은 18일 병오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 환경, 기존 대인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부서이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리이동을 하시게 되는 동료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월 19일 수요일은 정미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항정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본인이 기댈 만한 든든한 사람이 곁에 머물게 되는 날입니다. 즉 의지할 만한 구석 또 믿는 구석이 생기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심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고구절기가 들어오는 4월 20일 목요일 무신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외부 환경으로 내가 그 원인을 돌릴 수가 있는 외부 환경 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4월 21일은 기유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얼마 전 선택했던 어떤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과거의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선택으로 인한 다소 약간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4월 22일 경술일인데 토요일이죠.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과거의 정보를 내가 훑어보고 점검하게 되는 일진이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월 23일 일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추진하시게 되는, 밀고 나가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